시청자 직접 만드는 방송 열려라 TV입니다. 제법 신선하게 불어오는 여름밤의 바람은 한낮의 더위를 익혀줍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쐬는 바람은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해주는데요.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휴식이라고 합니다. 열려라 TV 첫 영상은 오늘도 정신없이 바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낭만 가득한 무주 산골 영화제에서 펼쳐졌던 무주 총락 마켓 속으로 함께 보시죠. 저는 대전에, 아니 지금 세종에 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초등학교 초중고를 무주 설천이라는 지역에서 나와서 프리마켓에 대한 정보를 알고 지원을 하게 돼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오게 된 거는. 오셔서 어떠세요? 뭐 이제 아무래도 도시에 사는 프리마켓보다는 그쪽에서 오니까 마음적으로 일단 많이 좀 여유롭고요. 그 다음에 플랜스도 나오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는 또 느낌이 나고. 지인분이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뭐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재로 만든 시계, 이런 손으로 만든 시계. 판매하시는 거예요? 전통 매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어디서 멀리서 오신 거예요? 대전에서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뭐 이쪽에서 설탕 이쪽에 약간 더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영화제를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심하셨어요.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촌락마켓을 기획했던 조재복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마을마켓 하면서 어디 오셨죠? 아무래도 프리마켓 하면서 힘든 거는 아마 셀러 모집하는 거 그리고 중간에 먹거리하고 중간에 먹거리하고 농산물 쪽 우리가 기획했던 그게 못하게 돼서 아무래도 아쉽죠 우리가. 이게 반토막 행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지금. 하게 된 소감. 소감은 우선 이렇게 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이제 기농기촌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개인 제품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네, 소감은 그거. 학창시절 수업시간이 끝나면 달려갔던 매점은 온갖 주전부리의 세계이자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죠. 편의점과 마트로 가득한 거리를 거닐다 보면 문득 학창시절의 추억이 담긴 매점이 떠오릅니다.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매점 아주머니까지도 말이죠. 잊혀져가는 매점에 대한 추억을 되살려주는 영상 참외녀. 이어서 일탈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담은 학교 탈출. 당연시 되는 획일화된 규정 속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동화. 함께 보시죠. 오빠,
아니야? 어린 놈의 가시네가. 커니부터 찍어놓으세요. 바보 들고 가. 뭐야. 아, 짜증나. 아줌마, 찍어놔주세요. 어휴, 많이 좋네. 아니, 아줌마, 얘가 예전처럼 사먹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어, 알았어. 뭐가? 매점 아줌마 말이야. 자기가 어? 성격 안 좋아서 이혼해놓고 맨날 커플들만 보면 뭐라 하고. 갱년기인가 보지. 인정. 야, 우리 이거 블로그에 올릴래? 그럴까? 이게 뭐야? 내 얘기 같은데? 매점 아줌마 나아진 것 같은데 블로그를 글 내릴까? 응, 내려. 오늘 급식 맛없다는데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자. 가려면 외출증 끊어야 되잖아. 야, 뭐야 봐. 오, 짱 잘하는데? 얘 사기꾼 해도 될 것 같은데? 됐고, 일어나 나가자. 야, 너네! 누가 저녁 시간에 밥도 안 먹고 뛰어다니래? 아, 저희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니, 다이어트도 그렇지만 그래도 뛰어다니면 안 되지. 빨리 들어가. 김님을 사 먹어요. 잘 다녀오세요. 급식 나오잖아. 맛없어요. 맛없어? 라면 맛있고? 맛없어.
반성해. 따라와. 청소해야 되니까 따라와. 조율을 시작한다. 학생은 학생답게 입어야 되고 바른 생활, 바른 복장을 하기 바란다. 학생다움이 뭐예요? 학생다운 게 학생다운 거지. 날씨가 추워서 교복 다 입고 체육복 입은 게 학생답지 않은 거예요? 이상으로 조율을 마친다.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식구라는 말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밥은 일상화되었고 먹방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대인의 생활과 더불어 식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독하게 한 끼를 때우는 요리사, 현대인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영화 고독한 요리사입니다. 덥다. 배고프다. 소스를 만든다. 괜찮다. 끓는 물에 면을 넣은 다음 면이 익는 동안 고명을 만들어 둔다. 면을 더 쫄깃하게 해줄 얼음통. 새로 걸은 면을 얼음물에 담그고 새로 만들었는데 조금 시원해진 것 같다. 탱글탱글한 우동면을 먹을 때 따라오는 국물이 짜지 않아 좋다. 소바 같기도 하고
배부르다. 이제 자야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음식이 땡기곤 하죠. 매운맛은 맛이 아닌 통증으로 두뇌와 감정을 자극하여 감성을 활성화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인데요. 과자부터 라면까지 그리고 각종 매운 음식들의 열전 속에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떡볶이로 뭉친 여고생들의 유쾌한 엽떡 회합 함께 보시죠. 오늘 근식 보자! 이거 하트는 왜 붙여놓은 거야? 맛도 없으면서? 그치? 맛있을 게 이걸 붙여놓든가. 야, 오늘 급식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뭐 있다고야. 오늘 떡볶이 먹자. 얘들아, 점심시간에 떡볶이? 콜. 콜! 당연한 거 아니야. 얘 놓쳐. 뭐들어 먹어. 얘 못 먹을 수 있을 없어. 그래, 떡볶이. 떡볶이랑 탁 먹으면은. 갑시다.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고 장남이고 어릴 때부터 저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아, 어디 안 좋아요? 가지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응,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장남으로서 역할을 온갖 그 이제 좀 특혜도 있어요. 특혜, 특권.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 지금은 치과가 많이 있지만 점심시간에 체육관 뒤로 가. 오케이. 점심이 너무 오케이. 예. 점프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어느 것을 집을지는 아무도 몰라. 인생이란 늘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수많은 변수와 가능성 속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기 생각지 않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4명의 청춘들이 있습니다. 영상 문이 닫힌 후
이어서 소소한 중년의 애환을 담은 으라차차 병만시 함께 보시죠. 제가 만듦으로써 인해서 가구나 소품을 만들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가구를 만들고 그 후에 마감칠할 때 되게 보람이 느껴지는데 제가 만든 제품이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퍼지는 게 그런 효과들이 작용을 하는 걸 보았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찬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작업을 하는 부분이 없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가구나 소품을 많이 쓰는 어떤 환경들이 조성되는 게 제 소망이고요. 제가 어떤 소박하다는 그런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작고 소박한 그런 따뜻한 그런 느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들을 가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발길이 닿는 그런 제 공간과 제 가구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제 앞으로 계획입니다. 저는 항상 소박하고 미니멀하고 따뜻함을 담는 그런 가구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서 항상 새로운 분을 만나고 싶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맛있게 지었을 때 손님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즐겁고 보람된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고 조금 더 큰 곳으로 가서 좋은 음식을 해보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마늘 받아왔으니까 조금 더 다른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이고 계획이고요. 앞으로 큰 소망이 있다면 제 음식을 드심으로써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걸 저 때문에 이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들이 도와줘서 이 가게가 잘 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앞으로 더 나누면서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좀 배워보려고 시작을 해서 지금의 공방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죽으로 무엇을 만들어도 가죽에서만 묻어나오는 고급스러움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입의 가죽과 색상, 디자인으로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공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품 하나하나가 다 제 손에 거친 거기 때문에 제가 낳은 제 자식 같은 느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몸은 피곤하지만 완성하고 나서 결과물을 봤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뿌듯함,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가죽 공예를 배워서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작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작업을 연구를 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공방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고 나오기까지 이제 모든 걸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매력이 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뭔가 아버지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라는 그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다가 가보면은 같이 제작부터 디자인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가족들과 뭔가 같이 함께 하면서 지낼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을 좋아해 주신 분들 되게 많이 만나게 돼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저희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가구 카페를 먼저 그 최종 목표이거든요. 가구 카페를 설립한 거, 차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면서 저희가 만든 가구들을 사용도 같이 하면서 제품에 대한 그런 평가도 같이 저희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막 시작하는 그런 분들에게 멘토가 돼서 이제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한 잔의 술이 나오기까지 너무 많은 과정들이 있고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곡물을 갖고 왔는지도 알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잔의 술이 참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계속 하면서 우리의 술이 이제 조금 더 멀리 나아갔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술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계획이고 술이라는 건 참 매력적인 액체인 것 같아요. 이 술 안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 가지 동물이 들어있고 이제 술 한 잔 먹으면은 온순했던 사람도 사자처럼 사나워질 수도 있고 사자처럼 사나웠던 사람도 원숭이처럼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정말 개구쟁이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이 술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지금 해왔던 것처럼 그냥 정말 정직한 술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정직한 술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택배 왜 안 와요? 아저씨 때문에 늦었잖아요. 아유, 네,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아저씨, 택배 왔어요. 아저씨. 여기요. 아, 거기 계세요. 아저씨, 택배 많이 왔습니다. 아, 택배. 잘 계시죠? 아, 있으시네요, 이제. 아이고. 수고했어요.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예. 바로 가겠습니다. 예, 예.
여기 모처럼 왔더니 많이 변했네. 사장님 여기 사람이에요? 어 저기 은행나무요. 거기가 우리 집이요. 오 그래요? 사장님 신속하시네. 성공하셨나 보다. 성공은 뭐 쫙 이렇게. 사장님 택배 왔습니다. 어? 어 왔네? 커피 한잔 줄까? 아니 지금 바빠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누가 알아준다고. 저기 혹시 병만이? 병만이 맞네. 야 반갑다. 아 예 예. 그 자식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이게 터졌구만. 이 정도면 똥차다 똥차. 갖다 줄까? 바쁜 거 같은데. 여기 탁. 뭐요? 타? 야 병만 너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어디냐? 야 택배 그거 짭짤하냐? 나도 내려와서 택배나 할까? 여기까지 찾아주는데 뭐 없냐? 음료수 한잔 해야지. 난 여기서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알아서 해. 오랜만에 본 친구한테 너무 매정하네. 야 뭐해? 야, 됐다. 먼저 가라. 야, 이따 저녁에 동창회 있으니까 와라. 지혜네 식당으로. 담배 피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 따까리 해보고 왔어 지금. 안마도 터지고. 뭔 소리야? 내가 이 정도면 카드는 다 입원했어. 아이고, 너 나 몰라? 한참이고 아직도 한참. 어? 요즘 애들 무서운데. 아이고 다 입원했다니까. 나 하나씩 해봐. 몸이 됐어. 야 빨리 차 키 넣어. 차 키. 차 키? 왜 차 키를 속대 가지고 있어? 다시 올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왜 장난쳐? 야야 엄마 나 이거 와. 이거 와. 저거 안 되는 거야.
야, 근데 뭔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냐? 야, 병만이 오니까 뭐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뭘 냄새는 뭘? 야, 니들 옛날에 지혜하고 나하고 어땠는지 아냐? 걔 상당히 쉽던데. 야, 한 방에 넘어오더라고. 내 말 못 믿네. 아, 지혜가 그랬을 리가 없어. 아닌 것 같은데. 좋아서 앉아라. 빨리 차 켜놔 줘. 이거? 와서 가져가든지. 병만이 저 새끼 아직도 내 딱가리여. 아까도 내가 담배시부름 시켰어. 담배시부름? 병만아, 네 나이에 몇인데 내 친구들 담배시부름이냐? 뭐 별 수 있냐. 앞으로도 쭉 내 딱가리 해야지. 딱가리 병만이? 아아, 그건 그렇고 우리 동창회 회장 말인데 그거 내가 할란다. 왜? 안 되냐? 야, 사실 내가 제일 낫지. 여기서 나보다 돈 있고 힘든 놈 있어? 네가 제일 세다고? 아이씨, 이 새끼 봐라. 네가 어디 봐도 제일 세. 뭐, 말 다 했어? 야, 병마,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보라고! 왜? 오라니까 무서워서 못 오겠어? 맞다, 틀래. 어쭈 이 새끼가? 눈 안 깔아? 안 깔아? 이 자식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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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만이 어디가? 저 새끼가. 아까 여기 사왔잖아. 네가 가방 보고 아까 더 나왔어. 아, 여기 있네. 야, 라이터 있냐? 여기 있어. 엠마! 이때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디서 담배질이야? 아저씨, 머리에 피 마르면 죽어요. 뭐야? 너 뭐라고 했어? 아저씨, 무슨 상관이세요? 저희가 담배를 피든 말든. 몇 살이냐고? 가세요. 네? 몇 살이냐고? 아, 저 19살이에요. 19살? 네. 오빠도 이제 동기한 거야.
얼마 전 우리나라가 2019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남자축구 역사상 첫 결승 진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숙원이었을 결승 진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실이지 않나 싶은데요. 열라TV 시청자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결실을 맺는 한 달이셨길 바라봅니다. 시청자가 만드는 열라TV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